바로. 다음은 애국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소방 역사에 있어서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전국의 오늘 명예 소방관 위촉을 받으시는 분은 배우 이준형님과 조보아님입니다. 배우 이준형님은 드라마 맨몸의 소방관에서 소방관으로 열연하였으며 출연료 전액을 소방공무원에게 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우 조보아님은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 당시 화재 성금을 기부하시는 등 소방관들에 대한 성원과 지지를 꾸준히 보내주셨습니다. 소방청장께서 위촉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준형님입니다. 위촉장 배우 이준혁. 귀하를 대한민국 소방청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합니다. 2020년 11월 6일 소방청장. 이어 대통령께서 명예소방관 흉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배우 조보아님입니다. 위촉장 배우 조보아. 귀하를 대한민국 소방청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합니다. 2020년 11월 6일 소방청장. 이어 대통령께서 명예소방관 흉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기념 촬영을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명예소방관으로 위촉되신 두 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제58주... 존경하는...